이어서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ETF의 흐름, 또 돈의 흐름, 어느 쪽에 돈이 좀 모였고 흘렀고 또 어느 쪽에 조금 돈이 빠졌는지 그런 얘기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자산 운용에서 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은 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ETF도 뭐 흐름이 나쁘진 않았겠죠? 준비한 내용들 한 4-5개 정도 되는데요. 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첫 번째는 그 증권사에서 리서치 페이퍼나 뷰가 나가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산운용사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참고로 저희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리서치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 상반기 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선배님들의 조언이 뭐였냐면은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물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쾌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맞추는데 집착하지 말아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맞으려고 해라. 예, 공식을 논리를 좀 네. 확실하게 하고 네. 그래도 네가 모르겠으면 시나리오로 가라.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으로 가서 네. 그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의 컨빅션, 너의 확신을 실어라.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삼성자산운용의 뷰도 상반기 뷰인데 시나리오예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내용이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그 메리츠의 이정현 애널리스트라고 굉장히 잘생긴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참고로 저는 잘생긴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네, 못 가진 거니까. 잘생겼다는 말 네. 믿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 친구 제가 그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한번 붙박이로 한번 해볼까 지금 시도 중입니다. 아, 금요일에.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정현 애널리스트가. 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요즘처럼 그 수익률이 안 좋은 이런 시기에는 어떤 ETF에 돈이 들어올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서 미국에서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도 돈이 들어왔던 ETF를 보고서에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왔고요. 또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오늘 보고서가 엄청 많이 나왔죠. 타프로님, 새 정부 성장 산업 7가지 들으셨죠? 아유. 네, 그래서 그 7가지 테마에 맞는 네. 또 ETF를 또 매칭을 해갖고 왔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말씀드려도 네. 아마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예, 삼성자산 리서치 센터에서 상반기 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두 장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1월 달에는 연준의 변심, 그리고 점진적인 긴축 이런 게 이슈였고요. 2월, 3월 달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슈였고, 4월에는 뭐니 뭐니 해도 기준금리 인상 강도가 좀 강해질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는 아무래도 좀 자산 운용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시각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물가 안정화 가시화,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이 생각보다 온건해질 것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실적 개선.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이 깨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실적 개선의 가시화,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잡아갖고 왔고요.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 긴축 강도가 좀 완화되면서, 중국의 봉쇄가 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좀 하방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시나리오 1로 갖고 왔고요. 시나리오 2는 뭐니 뭐니 해도 긴축이 강화되고 빅스텝 일어나고, 그리고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좀 저도 생각하기 좀 힘든 그 단어긴 한데, 경기 침체 그리고 고유가 뭐 긴축 부담 완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시나리오 2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저희도 고객님들의 돈을 운용하는 운용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딱히 뭐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갈등의 좀 징조를 가져오기 위해서 삼성자산의 뭐 상반기 하반기 뷰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2분기는 다 안 네. 좋네. 네네,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좀 네. 네, 좀 안타깝네요. 네네네. 뭐 운용사에서도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좀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좀 참고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이건 좀 괜찮은 아이디어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입니다. 한국 아닙니다. 미국에서 수익률이 좀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들어왔던 그런 ETF를 메리츠 증권의 이정현 애널리스트가 좀
그 포커싱 해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눈에 들어오시는 것이 iShares US Insurance 네. 보험 ETF입니다.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험 ETF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트라이프라든지 프루덴셜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보험에 대한 그 미국 사람들의 컨빅션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SPDR S&P 리테일 ETF입니다. 아, 내수, 소위 말하는 내수 소매나 내수 관련된 ETF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게인스탑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바지 브랜드 게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리테일 ETF에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iShares US 헬스케어, 헬스케어 쪽으로도 좀 수익률이 최근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좀 참고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참고로 헬스케어 ETF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배당주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또 약국 체인점인 CVS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아, 미국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탁권님. 예, 예, 저한테 질문하시면 예,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숨 쉴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네. 약간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빠져있는 네. ETF 중심으로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매크로 컨셉 잡고 좀 들어오신 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정도 아이디어 좀 보이네요. 네. 그래 저도 뭐 네. 지금 상황에서 저보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은 저는 소비예요. 예, 제가 ETF를 하고 있지만 저는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소비. 네, 소비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가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좀 젊은 세대들이 투자하는 젊은 소비와 좀 이제 돈이 있거나 좀 럭셔리한 사람들이 소비하는 소비라고 양극화 시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ETF가 뭐 MZ 소비라고 해서 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 ETF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럭셔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는 뭐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좀 소비 보복 소비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좀 테마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여기 이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은 SPDR S&P 리테일 ETF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컨셉과 가장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네. 네. 여행? 네. 여행 소비? 네. 여행 아, 소비. 네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오늘 아마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 네. 잠깐 띄워주시면 뭐 세정부 성장산업이라고 해서 뭐 원문은 되게 긴 보고서였는데 제가 신한금투의 최유준 애널리스트가 이제 작성한 내용에서 좀 발췌를 해갖고 왔습니다. 세정부는 에너지, 방산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인공지능, 탄소중립, 스마트 농업, 문화 컨텐츠 7개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보고서의 뒤에 보면은 각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ETF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이 육성 산업에 맞는 ETF가 뭐가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고요. 그 작업을 좀 했습니다. 자, 7개니까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너지 네. 원전, 에너지 산업에서 원전이나 재생 쪽으로는 뭐 일단 원전 ETF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특히 뭐 신재생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 수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수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ETF 좀 많긴 한데 일단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라는 액티브 ETF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액티브 ETF를 가지고 온 이유는 신재생이라는 거에 대한 범주가 굉장히 넓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신재생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패시브 ETF보다는 신재생 같은 컨셉은 액티브 ETF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게 지금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랑 좀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키워드를 매칭시켜서 네. 가장 가까운 ETF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물론 뭐 신정부의 그 세밀한 코드까지 다 일일이 맞추기는 네. 뭐 ETF 상품의 특성상 어렵지만 네. 가장 비슷한 ETF를 제가 꼽아갖고 온 네네. 거니까 우주항공 방산인데 하나자산운용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현대위아를 엄청 많이 갖고 있네. 네. 물어보고 싶네요. 운영하는 네.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하시는지.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있게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혼자 아니요. 주물주물 하지 마시고. 아니요. 네. 매니저의 고유 권한입니다. 방산 ETF인데 네. 왜 어디가 많이 들어있죠? 현대위아. 현대위아가 10%나 들고 있어가지고.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보이실 네. 건데요. 그래서 제가 네. 한번 궁금해가지고. 혹시 아시나 해서. 네네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산 우주항공은 한국의 ETF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리랑 iSelect 우주항공 UAM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든 거죠. 예, 예, 얼마 전에 만든 예, 거고요. 예, 예. 현대위아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우주항공이나 뭐 UAM 쪽에 뭐 부품을 납품하는 게 좀 있어서 현대위아가 그런 예, 예. 그리고 10%에 예. 아마 캡이 씌워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위아 10%라는 거는 진짜 많이 넣은 거잖아요, 그죠? 네, 최대한. 많이 넣은 거죠. 예. 근데 또 이것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우주항공 UAM이라는 이 테마에는 종목이 많이 없어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10% 비중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쪽은 되게 많은데요. 아무래도 뭐 전통적인 바이오 섹터에 해당되는 코덱스 바이오가 가장 가깝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AI, UAM, 자율차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모빌리티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ETF가 거기에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를 또 꼽아봤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와 유사하게 좀 모멘텀이라든지 정의가 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액티브 ETF가 좀 더 컨셉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를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보스 77BP. 네. 아, 77BP. 액티브입니다. 네. 네. 그리고 탄소 중립은 굉장히 많습니다. 탄소 중립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탄소 절감 장치를 막 붙여가지고 탄소를 줄일 거다. 이게 탄소 절감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탄소를 덜 배출하는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탄소를 조금 배출하고 있는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두 가지 컨셉으로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맞는 것은 뭐 탄소 효율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예, 거래소랑 S&P가 만든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꼽아갖고 왔고요. 스마트 농업 제가 다른 시간에도 요걸 좀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스마트 농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로가 어느 회사죠? 하나로? 네. 하나로면 하나 저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로. 하나로. 네, 하나로 마트. 네, 하나로. 농협.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네, 농업 관련된 ETF는 아유. 네, 하나로 농업 융복합 산업이라는 ETF가 거의 유일해요. 아마 뭐 스마트팜 이런 쪽이랑 이런 걸까지 겨냥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농복합 융합 산업 관련된 ETF는 하나로 꽤 유일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는 꼽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최근에 뭐 타임폴리오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드렸었고 타임폴리오 K컬처가 뭐 가장 이제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에 좀 적합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꼽아 갖고 왔습니다. 네. 네. 농업 융합인데 KTNG가 제일 많네.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다 안 맞아. 예. 아 웃겨. 아, 근데, 죄송합니다. 운영하신 분한테. 아 예. 요거는 제가 비하인드를 좀 조금만 이때 제가 농협에 근무를 했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때 아마 중앙 회장님이 요런 농업 관련된 ETF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오더를 내셨고요. 아마 농협 중앙의 회장님이. 네네네네네네. 예. 그래서 아마 참고로 농협 중앙의 회장님은 각 단위 농협 조합장들 중에서 선거하는 거죠. 예,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일종의 이제 임명 투표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재임하는 시점에 어떤 이제 어떤 상황 어떤 뭐 약간 어떻게 얘기하면 좀 성과물 이런 것 하나 만들고 싶었고 농심을 좀 고려해 농심을 고려할 수 있는 금융 투자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농업이랑은 약간 거리가 시간차가 있어서 KTNG가 좀 많이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은 좋네요. 네네네. 올해 컨셉이 이래요. 네네네. 오늘 뭐 요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뭐 그거 외에도 뭐 다른 거 또 준비한 거 있는데 그건 또 내일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 벌써 시간 다 됐나요? 아 오늘 좀 흥미진진했는데. 네네네. 아, 네. 제가 숨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보통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탁프로님이 중간에서 네. 한 1, 2분 정도는 아. 코멘트를 해주실 거라 뭐 네. 생각을 했는데. 아 저 되게 진짜 오늘 호응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웃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근데 새 정부 성장 산업에 너무 호응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잘 몰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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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이제 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패시브 상품 특성상 어떤 룰 베이스로 종목을 뽑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룰을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카테고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또 테마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ETF도 그런 그 컨셉이나 그런 테마를 잘 못 쫓아갈 수도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좀 한계성도 종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유진투자증권의 아주 시원한 분이죠. 강영현 부장님 모시고 또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ETF의 흐름은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